아이고. 사고를 안 칠 데가 없구만. 괜히 가고 싶어. 걔면 다 참아야 돼? 일단은 그냥 많이 참는 것 같아요, 저는. 물건을 망가뜨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, 그런 것들을. 이제 오기만 하면 짓고 조카도 물리고. 내 와이프는 이제 그럴 수 있지 하고 참고 넘어가니까 저한테 또 이해시키려 하고. 저는 근데 그게 또 싫은 거죠, 이제. 에이크. 난 저거 딱 보면은 순간적으로 너무 욱하네, 욱. 고쳐놓으면 됐을 거 아니야. 저 인테리어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. 바꾸면 되지, 저거는. 안 다치면 됐죠. 맨날 저거 갖고 뭐라고. 인테리어 대출 비용도 안 끝났어. 아, 갚으면 되지. 쟤 다쳐가지고. 그럼 네가 돈을 주든가. 주면 되잖아. 말로만. 맨날 책임도 안 하고 말로만. 아, 그래 내가 노력 안 해? 네가 한 게 뭐 있어? 내가 뭘. 뭘 안 했어. 내가 얼마나 눈치 보는데 맨날. 쟤 때문에. 눈치 보면 통보이 딴 데 보내. 어디다 보내, 애들을. 맨날 시골에 보내면 시골에 보내면 뭐 답이 나오냐? 딴 데 보내라고. 누가 쟤를 받아주냐고. 데리고 왔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. 누가 쟤를 받아주냐고. 버린 거밖에 더 되냐? 나는 모르지. 그럼 뭐지? 나는 어떻게 하고.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. 그게 중요해.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난 너무 불편해. 난 물건 망가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, 그런 거 보면은. 생각보다 물건이 중요해. 나는. 뭘.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어떡해, 그럼. 그럼 케어를 잘 해줘야지, 네가 문제 없도록. 데려다만 놓고, 키우겠다고만 하고. 아, 내가 뭐 데려다만 놓고. 키우겠다고만 하고, 나보고만 참으라고. 근데 뭐 무조건 참으래? 나 조심하잖아. 나도 알아, 저거 나는... 좀 심하다고 했다고. 심하게 생각했어. 말했잖아, 말 다 들으면 사람이냐고. 그러니까 나 못 살겠다고, 같이. 아, 그럼 이혼하자 소리밖에 더 되냐고, 그게. 그럼 네가 선택할 일이지. 나보고 이러지도 뭐 어쩌라고, 나보고.